아름다운 풍광과 낭만이 있는 도시 여수. 매일 오후면 여수 구항 해양공원 앞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행진을 하는 듯한 모습. 열을 맞춰서 나란히 이동하는 포장마차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낮보다 밝은 포장마차 거리에 영업이 시작됩니다. 뜨끈한 우동 한 그릇의 정취와 추억을 찾아 포장마차로 모여드는 사람들. 가볍게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위기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950년대부터 서민들 곁에 함께했던 포장마차. 너무 맛있다. 메뉴와 가격은 변했지만 찾아오는 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주는 가게. 포장마차는 푸드트럭보다 오래된 이동식 가게입니다. 옛날 공업사들이 즐비했던 거리의 한 공장. 가을부터가 한창 바쁘다는 포장마차 제작업체입니다. 붕어빵도 되고 아니면 뭐 떡볶이 그런 거 파는 거. 우동이나 어묵,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까지 이곳에서 제작하는 종류만 네다섯 가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거 많이 찾아요? 어떤 뭐 우동 파는 거든지 떡볶이 파는 거든지. 붕어빵. 붕어빵이요? 붕어빵이 제일 잘 나가요? 그렇죠. 겨울에는 붕어빵이 최고 많이 나가죠. 요즘 가장 주문이 많은 건 붕어빵 포장마차. 폭이 채 1m가 되지 않는 소형입니다. 붕어빵용 포장마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뼈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용도는 같지만 크기나 모양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각양각색. 일률적이지 않아 하나하나 취작업으로 진행됩니다. 마차 뼈대. 포장마차의 틀을 만들고 바퀴까지 달면 기초작업은 마무리. 이제 뼈대 위에 씌울 덮개를 만듭니다. 가볍고 관리하기도 쉬운 스테인리스가 사용되는데요. 금속 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한눈 팔면 찢어지고 부러지고 다 부러져. 금속 절단기는 재단뿐만이 아니라 덮개 모양을 잡을 때도 쓰입니다. 적당한 힘을 줘야 하는 요령이 필요한 작업. 힘을 잘못 주면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상판은 뼈대에 맞게 붙이고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조리 기구가 올라갈 윗면은 나무를 한 번 덧대 견고함을 높입니다. 그런 다음 덮개로 마감을 합니다.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여도 이게 다 치수가 있어요. 그 치수가 안 맞으면 이게 조립이 안 되죠. 눈대중으로 재단을 해도 딱딱 들어맞는 크기.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뭐 달리는 게 맞네요. 앞에 날개. 날개요? 네. 저 용도가 뭐예요? 뭔데? 네.
아 이게 좀 폭이 좁잖아요. 폭이 좁으니까는 한마디로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필요할 때는 펼쳐서 넓혀주고 이동 시에는 접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마차는 완성됐고 지붕 작업만 남았습니다. 어, 지붕. 아, 지붕 작업하시는 거예요? 3개월에 태아 환호됐어요, 그리고.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더 추운 작업장. 몸으로 하는 일을 10여 년 하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장마차를 찾는 이들이 있어 오늘도 작업자들은 땀을 흘립니다. 지붕을 올릴 틀을 만들고 천막을 씌워 올리면 작업 끝. 용도에 따라서 맞춤형 주방기구를 설치하면 추운 겨울 출출한 속을 달래줄 이동식 가게가 됩니다. 가격이 얼마 어떻게 돼요? 그거는 대당 한 50만 원. 올 겨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줄 포장마차입니다. 요즘엔 모양도 소재도 다양한 포장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목재로 만든 포장마차입니다. 나무인 거예요, 포장마차. 큰 것만 일단 재단해 오고요. 만들면서 여기서 또 재단을 해야 돼요. 목재 외에는 다른 소재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포장마차. 아, 냄새 좋다. 무슨 나무인데요? 이거 삼나무요. 냄새가 되게 좋아요. 포장마차 제작에 사용되는 목재는 미리 재단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방수 처리. 물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제 바퀴 고정하려고요. 바퀴 달라고요. 밑에서부터 위에 이제 지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죠. 바퀴로 중심을 맞추는 일은 기초 작업. 전체의 무게를 네 개의 바퀴에 동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심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죠. 목공룡 접착하네요. 바닥이 완성되면 목재를 하나하나 붙입니다. 1차로 목공용 접착제로 위치를 잡아 붙이고 타장기를 이용해 못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조금씩 포장마차 형태가 나옵니다.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전에 이제 손님들하고 상담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 판매할 메뉴부터 장소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야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하신 일이 뭔데요? 저는 일식 요리요. 아, 일식. 15년 동안 예, 요리하면서 가게 했었어요. 일본 요리를 하니까 일본에 먹으러 자주 가요. 근데 아, 너무 예뻐갖고 우리나라에 이거 만드는 데를 일단 알아봤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죠. 아, 그런 식으로 앉는 건가 봐요. 포장마차의 모양이 갖춰지면 중간 점검을 합니다. 기둥 세우는 거예요, 이제. 아, 기둥이요? 네. 중간 점검이 끝나면 지붕을 얹을 준비를 합니다. 어, 지금 다시는 건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예쁜 사케병이나 그런 거 이렇게 인형이나 뭐 올려놓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장식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본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지붕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붕용으로 사용되는 나무에는 특별한 처리를 하는데요. 올스테인이라고. 나무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약해서 오일을 발라야지 나중에 뭐 야외에서 비 맞거나 그런 수분 닿았을 때 더 튼튼하게 그 뒤틀리는 걸 그런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발라야 돼요. 뒤틀림 방지가 목적이지만 본 나무 색과도 잘 어울려 목재 포장마차의 포인트 역할도 합니다. 세 장의 목재를 올리면 지붕 설치 완료. 하루가 꼬박 걸리는 작업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가격 110만 원이야. 기존 포장마차는 보시면은 일단은 금속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일단 그거보다는 나무로 만들어서 좀 더 예뻐요. 예쁘고 약간 재질이 나무다 보니까 좀 약간 포근한 느낌 들고. 목재 포장마차에 올라가는 주방집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 안전을 우회삽니다. 오뎅기가 이쪽. 그 다음에 떡볶이. 매립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게 그 만드는 기계예요? 네. 요대로 이제 파야 돼요. 파서 매립을 해야 돼요. 한번 잘못 자르면은 다시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딱 정확히 뚫어야 돼요. 주방기구 설치 전에 사이즈 확인은 필수. 여러 번 확인하고 배치를 해본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 천막이 없으니까 빨간 등을 달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예뻐요. 아, 불 잘 들어오네. 제작자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포장마차입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예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누군가에게는 꾸민 포장마차가 주인을 찾아 떠납니다. 이 포장마차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서울의 한 골목. 포장마차가 놓일 곳입니다. 작업장에서 가까운 곳이라 작업자가 직접 나왔습니다. 내려오시는 시선을 확 끌어가지고. 아니 근데 위치가 네.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가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네. 밖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이게 좀 아. 겨울에 여기서 한잔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서. 네.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 포장마차 작업이 고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유 선생님 잘 만들어서 덕분에 장사 재밌게 잘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열심히 한 만큼 돈은 버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는 분들 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